감사드리고 항상 저희 엑소 잘 챙겨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열심히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. 네, 앞으로 2019년에도 저희 엑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엑소 여러분들 항상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, 여러분들이. 그래서 사실 저희는 뭔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많이 보려고 해요, 멤버들이 모두 다. 그래서 사실 개인 이렇게 SNS를 만드는 친구들은 더 여러분들의 뭔가 그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서 뭐 만들지 않았어도 그냥 보고 싶죠. 근데 사실 항상 여러분들의 그 뭔가 그 자그마한 목소리 무엇이 불만인가 그리고 또 무엇이 마음에 들었나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느낀 점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린 것 같아요. 그쵸? 기다림에 비해서 뭔가 보답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잠들 때 무엇을 들으면 또 잠이 잘 올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희 앨범 준비했던 것 같아요. 2019년에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모습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준비됐는지 궁금해요. 2019년도를 아주 재밌게 보낼 준비가 됐는지 정말 궁금한데 준비됐어요? 네! 네. 팬사인회나 뭐 이렇게 팬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공간에 잠깐만요. 말이 안 끝났어요. 그런 마주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항상 팬 여러분들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.